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나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김병호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저번 주에 제가 네, 시체처럼 예. 그 예. 뭐 우리 저혈압이었죠. 네, 예, 저혈압으로 지금도 몸 상태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예, 일단 퇴원은 했습니다. 퇴원을 한 상태. 저번 주에 보니까 그 김병호 선생님과 정실장님께서 예, 토요일을 또 예.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 밑에다 리플 예, 달아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예. 조금 더 이제 건강에 신경을 써서 그렇습니다. 좀 더 힘있고 예, 힘찬 투데이스 기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데이스 기어뿐만 아니라 2009년이 더 힘차죠. 아, 예, 예. 그렇죠. 네. 김병호 선생님도 예, 연말, 연시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예. 예, 제가 또 김병호 선생님이 저희 우상이 또 아니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술을 좀 줄이면 될 텐데 아, 건강한 모습으로 예. 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요 예, 그로버 올멘사에서 예, 제작이 된 피크입니다. 예, 그로버 올멘사는 예. 꼭 이렇게 예쁜 걸 잘 그렇죠, 만들죠. 예, 피크로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예, 그로버 올멘사 예, 또 가까이 땡기가 되게 무서워요. 네, 어, 해골이 예, 네. 네, 또 보여집니다. 스컬 픽스. 예. 좀 스컬 픽스라고 이렇게 제작, 저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 12개 이렇게 밀봉이 돼. 밀봉이 됐습니다. 밀봉이 되는데 이걸 한번 과감하게 예, 뜯어서 예, 피크를 피크로 찢어서 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열게 되고요. 우와. 피크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점이 하나도 같은 디자인이 없네요. 없습니다. 예. 들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예. 어, 무섭다는데.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계속 갑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다 같은 해골 빠가진 것 같은데, 뭐, 예, 차이가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4. 예. 그거, 저기, 이, 그 포스터 나온 예. 거 아세요? 아, 예, 봤어요. 예, LA가, 포스터가 떨어졌는데, LA가 터미네이터 얼굴이 떨어졌는데, 예. 아, 멋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 보시면 또, 어이구. 이 해골 눈알에 이제 막 글자가 서 숫자도 적혀 있고 조금씩 다르네요. 네, 다 다르게 이 그로버 올멘사는 이런 피크를 참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 그래픽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 있어요. 네. 네, 살아 있어가지고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좋았어요. 몇 개가 들어있죠? 12개. 12개 팩이라고 써 있네. 와. 아, 같은 디자인이 있네요. 6개씩 쌍인가봐요. 아, 와, 그렇군요. 딱 맞추기. 아유,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아, 이게, 이게. 네 개씩 색상. 네 개씩 색상인가 보네요. 아닌데? 아닌데? 이게 보면은, 이게 틀려, 또, 이렇게. 다 틀린가 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종류가 들어있네요. 여섯 종류가 들어있네요. 예, 여섯 종류가 들어있는데, 두 개씩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네. 하나, 둘, 셋, 넷. 네, 이 제가 봤을 때는, 막 넣었어요. 막 넣은 것 같아요. 뭐가 걸릴지 모른다. 예, 0.8mm의 피크고요. 예, 나일론이고요. 그 누구죠? 그 에일리언의 이 유닛들을 디자인하신 분이 예, 그 사 이름 까먹었다. 아,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일러스트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 피크도 피크지만 이 통을 예, 피크들을 뭐, 많이 넣으셔가지고 통이... 피크가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예, 연주하시면서. 여기다 넣고 다니시면서 공연 때 사용을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통도 이쁘고 피크도 이쁘고. 네. 근데 이 피크는 이거 아까워서 못 치겠죠? 그리고 연주하실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불편해요. 이게 네. 왜냐면은 이 기존의 피크들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나일론 피크라서 잘 휘고요. 연주를 하시면은 네. 이 프린팅이 녹아 내리는 네.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깝죠, 뭐. 네, 아깝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비싸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컬렉터 분들한테 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피크를 다른데 모셔두시고 예. 예, 피크 예. 케이스로 예, 예. 사용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진짜 이뻐. 네. 네. 이 피크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예. 이 연말 연시를 맞아가지고 네. 준비를 또 하나를 했어요. 네. 이 그 퀴즈쇼죠? 네, 저희가 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 뮤즈텍에서 이 그로버 올멘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뮤즈텍에서 협찬을 또 해주셨어요. 네. 보시면은 이 저희가 오늘 퀴즈를 하나를 내드릴 텐데 그걸 어, 맞추시면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이 추첨, 추첨을 통해서? 네. 뭐.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시되 제일 먼저 댓글 올리시고. 댓글이 올라간 순으로 뭐
내가 1등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네,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게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한테 요 피크 네, 하나가 있고요. 네. 모이스키퍼의 이 하드케이스용 습도조절기와 소프트케이스용 습도조절 이렇게 세 종류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리플을 다신 분이 하드케이스 모이스키퍼, 두 번째로 달아주신 분이 소프트케이스용 모이스키퍼, 세 번째로 리플을 달아주신 분께 피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크는 저희가 촬영을 할 때 사용했던 피크를 예, 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 뜯은 거. 네. 요거 바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모이스키퍼 역시 뉴즈테크죠? 뉴즈테크에서 예, 수입을 하시는 제품이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또 네, 여기 투데이스 리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거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요거를 네,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나가야죠? 예, 문제 나가야죠. 문제 저희가 급조해서 만든 문제. 예. 음악에 관심이 배달 치고 있을까요?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네. 분들이라면 네. 다 아는 비유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급조를 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이 노래죠. 문제의 노래. 네, 여기까지만 예, 지금 잘 들리실지 모르시는데 이거 안 들려요. 입니다. 예, 이 음악의 주인공이 원래는 어떤 분의 이 부인이셨죠. 예, 그렇죠. 네, 어떤 분의 부인이셨고 에릭 클래프튼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예. 그 당대 최고의 밴드 분입니다. 이 분이 이 이혼을 했죠. 그렇죠. 이혼을 했고 드디어 그 에릭 클래프튼이 성공을 했죠. 네, 친구의 부인을 마음을 곡으로 네, 아사 오면서 네, 재혼에 성공을 네. 하게 됩니다. 하게 되지만 이제 또 사원을 맞이하게 되는데 네. 이 비운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 그 정작 본인은 자신의 이제 엑스 와이프 그렇죠. 네. 전 부인이 자기 친구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리고스터처 영화만 나왔는데 이 분의 이름을 예. 올려주시면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모이스키퍼 두 개와 모이스키퍼 두 개와 이 피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예. 그리고 정확한 답을 써주시는 분들에게 예. 선물을 드리고요. 예. 한글로 적어주시든 영어로 적어주시든 상관이 없으시고 예. 예. 스펠링 같은 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예. 누가 봐도 이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만 올려주시면은 정답으로 처리를 해드리고요. 예. 저희가 간단한 이 확인만 전화를 드려서 확인만 해가지고 예, 본인이 맞으시고 주소지만 확인이 되면 바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우리 이제 이런 거 재밌는 쇼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전에 사은품 한번 받으신 분들은 네,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말 연시를 맞아서 12월부터 1월까지 네. 다른 업체들과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네. 예, 사은품들을 다양한 사은품들을 이렇게 나눠드리기로 했는데. 받으신 분들이 또 관심 많으신 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 고맙죠. 예. 항상 리플을 달아주시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애청자분들이 많으신데 예. 예,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달아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드리고 예. 예, 이 행사 기간 동안에 만약에 또 다음 주에 똑같은 분이 만약에 당첨이 되셨다고 하시면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진행을 한 거는 사과를 드리고 예. 어쨌든 저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저희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선물로 나눠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오늘 문제의 정답을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다른 문제와 다른 사은품. 사은품을 가지고 예. 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에서는요, 글로브 올맨사에서 제작이 된 스컬 픽, 이너 킨, 트웰브라고 했거든요. 네. 네, 12개의 피크가 들어있는 이벤트, 네, 피크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